오늘이 10월 29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이게 팔공산 스태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동봉까지는 3.5km. 원래 여기 스태굴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 건너에 주차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산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태굴 여기 주차장이고요. 여기 위에까지 있고 차가 많은 시에는 저쪽 반대편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코스를 스태굴에서 바로 여기 이제 동봉으로 갔다가 비로봉을 보고 케이블카를 타서 다시 걸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팔공산이 작년까지인가? 이게 도립공원이었다가 올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입니다. 이곳 스태굴에서 이제 시작 고도가 500m로 시작하고 팔공산 높이가 한 1100 정도니까 한 600m만 고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기도 하고 단풍도 많고 팔공산에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단풍 축제. 그래서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지금은 막 높은 경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산행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났고 이렇게 이제 쉼터가 있습니다. 현재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경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심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 현재 25분 정도 지났고 이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1.6km 걸어왔고 1.9km만 올라가면 됩니다. 동봉까지는 한 28분 정도 지났고 고도를 750m 정도 올라오니까 단풍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게 그 엄청나구만. 난 로프 달게끔 저렇게 서 있네. 32분 지났네. 그치, 그게 낫지. 가자. 냄새가 웬만해야지. 뭐, 경사가 좀 가팔라지는데. 아이고야. 이제 햇살이 비춰주고 있고. 계단 올라간다. 지금 41분 경과했고요.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지기는 잘 없는 것 같고 계속 고도를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현재 고도가 보면 한 850 정도 올라왔어. 계단이 많습니다. 갓바위가 생각이 나는군. 올라가기 전에 좀 쉬어야지. 이제 50분 정도 지났는 것 같고 고도는 950 정도 올랐습니다. 동봉까지는 1.1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5분이고 한 55분 정도 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봉 800m 케이블카에 지금 4km. 나중에 하산할 때 케이블카 타러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1시간 10분 정도 지났고 동봉까지는 한 700m만 가면 될 것 같아. 이쪽 구간이 나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곳에서 케이블카 타고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 여기 암석도 멋있구만.
와, 가을이다. 가을의 끝자락. 아우, 계단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닌 계단 열심히 하나하나 오릅니다. 오늘도 하체 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비르봉 정상을 보입니다. 비르봉이 저기고. 그렇지만 동봉을 갔다가 비르봉을 갈게. 동봉까지는 300m.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야지. 여기 동봉을 올라가는 길도 오르막길로 이어져 있어. 팔공산은 진짜 돌계단이 엄청 많다. 이제 동봉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인 것 같은데 올라가시는 분 진짜 많다. 동봉인가? 와. 좋네. 팔공산은 비르봉 전망보다는 동봉 전망이 좋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팔공산 동봉 정상석입니다.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팔공산 정상은 2009년도에 이곳 동봉이 팔공산 정상을 대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 무등산처럼 천왕봉이 정상이지만 군사시설로 인하여 서석대가 정상을 차지하고 있죠. 무등산과 같은 이유로 팔공산 비로봉이 최고봉이지만 동봉이 2009년 이전까지 정상을 대신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비로봉 정상이 개방이 되어서 현재 팔공산 비로봉 정상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동봉에서 내려와서 아까 일로 올라왔는데 비로봉은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석조 약사 열의 입상. 장남 얼굴 마다마다 그런 건데 그런 거건 이겠어. 불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여기 갔다 비로봉 찍고 와야지. 자, 300m. 여기가 헬기장이네. 저기 아까 우리가 다녀온 동봉이 보입니다. 야, 아직 동봉 올라가는 사람 많다. 자, 비로봉 나아갑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늘공원 주차장에서 최단 코스로 비로봉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야, 1시간 50분 걸렸네. 이쪽으로 가면 서봉 올라가는 길이고 비로봉 올라가자. 여기 전망 좋네. 와, 저기 서봉인 것 같네. 서봉, 동봉. 저기 있는 게 저희가 올라온 스태콜이고요. 이렇게 해서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올랐고, 나중에 저희 하산할 때 저기 보이려나? 저기 케이블카. 저거 타고 내려갈 겁니다. Let's go, let's go. 다 왔어, 다 왔어. 힘이 난다. 여기가 이제 비르봉 정상이 있거든. 이쪽에. 비에라고 이제 대구로 바뀌어야 될 텐데 경북 군으로 되어 있나지. 자, 이제 비로봉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작년에도 왔는데 야, 올해도 오게 됐네. 아니, 작년에도 여기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정상석 위치가 참 애매하더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찾아온 비로봉 정상. 정상 주변 모습이고요.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정상의 위험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정상석 위치가 너무 애매하고 뷰가 동봉보다 못한 평이 많은 이곳, 이게 정상뷰라고요? 네, 국립공원 팔공산 정상뷰입니다. 자, 이제 내려갈 리만 남았는데 밥을 먹고 내려갈게요. 이제 식사를 이거로 먹으려고 합니다. 물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 멋진 뷰를 놔두고 얘는 이제 케이블카 쪽으로
하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비료봉에서 수태굴은 가지 않고 케이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역시 하산할 때 되니까 날씨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여기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네. 팔공산도 가을의 끝자락인가 봅니다. 여기가 케이블카. 역시 거리가 좀 돼 보이네. 케이블까지는 500m인데. 야 이거 엄청나게 내려가네. 저기까지 내려가네. 많이 내려간다. 아직도 하산을 하고 있는데 아, 또 만만치가 않아. 그냥 스태골로 올라오면 그냥 스태골로 바로 내려가는 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거. 그리고 길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스태골로 올라오면 그냥 스태골로 하산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지금 나는 지금 케이블카 이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가보려고 이렇게 비료봉 갔다가 스태골은 가지 않고 케이블카로 타면서 하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길이 이게 기간도 좀 긴 것 같고 모르겠어. 이게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 이거. 나는 추천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일단 뭐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저기 또 계단이다. 야 이게 대단한데. 장난 아닌데. 또 올라가야 돼. 자 케이블카 타러 가는 마지막 오르막길을 생각하자. 근데 마지막 오르막길이 기네. 얘는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너무 멀잖아. 너무 멀어. 쉽지 않아. 와,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줄 서가 이렇게 찍고 있고. 와. 단풍 축제라 하더만 엄청나게 많네. 야 저기 줄 세는 것 봐. 걸어왔던 게 저기가 서봉에다가 비로봉 동봉. 아 엄청난다. 12시 20분인데 사람 진짜 많네. 탑승. 엄마랑 같이 앉아서 못 가고 외국인 커플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뒤로 가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하산은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면서 내려갔습니다. 정방향 좌석인 엄마에게 영상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타고 오르고 내려올 수 있어서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10분 정도 타니까 이렇게 밑에 도착을 합니다. 와, 여기서 줄 서서 타는 거 봐라. 와. 여기 매장도 있고. 와,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봐. 밖에도 줄이 엄청 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이거 탈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밑으로 걸어갑니다. 80 스카이 라인. 와, 이거 팔공산. 주말에는 팔공산 케이블카에는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저는 이제 팔공산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저희가 코스로는 스태골에 주차를 하고 동봉을 찍고 비료봉을 갔다가 비료봉에서 스태골로 바로 하산하지 않고 이제 낙타봉을 지나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비료봉에서 그냥 스태골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냥 바로 원점 회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면은
오히려 거리가 좀 더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케이블카를 타시든지 이렇게 뭐 스테클로 바로 하시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테클로 올라갔으면 그냥 스테클로 하산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어쨌든 오늘 10월의 마지막 산행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